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 나오신 두 분 선생님하고 지금 방금 전에 본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오늘 드릴 말씀을 외워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메모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산만함과의 전쟁인데,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뭐 여러분 그 누구 못지않게 좀 산만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산만함이라는 이 동명사는 이 개념은 제가 최근에 만난 그 한 권의 책에서 제가 빌려온 표현입니다. 그 역시 그 하나의 순간인데, 제가 후배 어느 저 책상에 갔다가 하나의 책을 좀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아, 올 상반기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콜라스 카라는 그 IT 전문가죠.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IT 환경, 특히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꿔서 우리를 대단히 산만하게 만들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바로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아,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산만해졌습니다. 이 산만해졌다는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건망증이 대단히 심해졌어요. 아침에 집에서 학교로 출근을 할 때 뭐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잘 있으러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학교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꼭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지갑을 놓고 오거나 뭐 휴대전화를 놓고 오거나 마찬가지로 학교 연구실에서 다시 퇴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연구실 한쪽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산만함, 이런 건망증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전 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뇌세포의 문제, 내 기억력 또는 집중력 이런 것을 관장하는 세포, 뉴런, 뭐 시냅스들이 이제 노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이걸 잘 받아들여서 욕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비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이런 A4 용지 한 장에 글을 쓸 때는 그것이 창작인 경우에 한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50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2시간, 3시간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집중력의 부족, 이런 산만함의 증가가 전적으로 나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명이 우리의 뇌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책을 보고 약간의 그 안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 가소성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 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죠. 그런데 제가 배운 바로는 인간의 뇌는 어느 성장기의 어느 시기가 지나면 굳는다. 더 이상 활성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의 앞부분을 보면 아주 많은 심리학 또는 신경과학 쪽의 그 연구 사례를 동원하면서 그렇지 않다. 인간의 뇌는 상당한,
나이가 들어도 활성화된다, 운동한다, 이런 보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뇌의 가소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뇌는 주변의 환경, 자극에 의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또 강력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건을 놓고 다니고 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인터넷이나 지금 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내가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그 니콜라스 카에 따르면 이런 디지털 문명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뭐 거의 장악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아웃소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뇌에 일부러 뭐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야기를 우리 뇌 속에 일부러 저장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찾았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산만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 시간의 생태계는 대단히 불균형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하죠. 지금 우리의 시간을 뭐 거칠게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면 지금 우리의 시간은 미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더더욱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현재, 또 미래를 위한 과거로 잘못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미래가 너무너무 거대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관한 기회, 그러니까 제가 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 나름대로 작은 실천을 통해서든 제가 이루고 싶은 그 시간의 생태계는 지금 여기를 넓고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좀 두텁게 만들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현재를 두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여기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장소, 그리고 그걸 인식하는 나, 이 삼자가, 지금 여기 나 삼자가 일치를 이룰 때에 저는 그것이 현재를 두텁게 만드는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 산만함을 저는 신종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건 아마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이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기입니다. 저는 거의 말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울리 슈나벨이라는 독일 그 과학 전문 기자가 쓴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컴퓨터 과학자, 그 글로리아 마크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이테크 회사에 들어가서 그 경영자와 그 프로그래머들이 하루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가, 이걸 스톱워치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그 하이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경영자든 아니면 프로그래머, 사무직 종사자들이 하루에 온전하게 자기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11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해서 11분 동안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이보다 조금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분 동안 업무에 집중을 했다가 다시 그 업무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분이었다는 거예요. 25분. 그리고 그 25분 동안 두 가지 과제를, 다른 일을 두 가지 과제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 캘리포니아 하이테크 어떤 회사의 특별한 전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아침에 출근해서 연구실에 앉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지금 산만함, 특히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런 IT 환경 속에서의 산만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다시 시간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더욱 없어지리라고, 시간이 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하고 미디어가 우리의 신체의 일부로까지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없는가? 그래서 이 휴식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시간의 기근 속에 살고 있다. 시간의 기근. 그런데 그 시간에 왜 시간의 기근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하나의 해답, 분석은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술로 시간을 절약하는 만큼 우리의 욕구와 요구 또한 늘어난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그 시간이 났을 때 내가 가서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장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떤 시간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를 가르치기 때문에 시를 쓰려고 하는, 문학을 하려는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권유하고 당부하는 것이 시간에 속지 말아라. 내가 혼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혼자 읽고 쓸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창작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영역에서든 창의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소가 우선입니다. 장소. 장소가 없는데 시간이 나면 엉뚱한 일에 허비하게 됩니다. 이 나만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찾는 것이고, 내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개인으로서 타자와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지구의 인구가 70억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2006년인가, 2009년인가, 전 세계 인구 중에 도시와 비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70억 중에 35억 이상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와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에 다문화 사회 이야기까지 하면 뭐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낯선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는 감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산만함, 이런 산만함을 가지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감성, 능력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이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찾고 내 이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 선하다, 아니면 인간은 선해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인구가 조만간에 80억이 되고 90억이 됩니다. 그와 비례해서 에너지, 화석 연료는 고갈이 됩니다. 식량 또한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태국이 물에 잠기고 있죠. 그렇다면 저것도 우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만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걸 느끼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감수성을 회복하는 곳이, 그런 시간이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가까이 오래된 장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이 키스트나 아니면 요 너머에 있는 경희대, 또 오른쪽에 있는 고려대학교, 이런 오래된 대학 캠퍼스를 제외하면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오래된 장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소를 스스로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보다 나은 나, 또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소에 대한 감수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강연 제목이 산만함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산만함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저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장소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산만함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